네, 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는 16강전입니다. 우승부가 있을 수 없는 경기. 오늘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조 1위와 D조 2위가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네. 이제 아르헨티나는 죽음의 조를 탈출하고 1위로 올라왔는데요. 네. 멕시코는 지난 대회에서도 16강에서 미국에 패한 바 있는데 오늘 경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선수 이제 경기장 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 국가가 연주되고 바로 이제 경기가 시작될 텐데요. 아직 해는 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뭐 경기장에 불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블래터 피파 회장과 베켄바우어 그리고 조직위원장의 모습인데요. 네, 아르헨티나 명단이 나오고 있죠. 아봇 단시에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로베르토 아얄라, 수비의 후안 소린, 미드필더의 에스테반 캄비아소, 그리고 역시 수비의 가브리엘 에인세가 나왔습니다. 하비에르 사비올라가 나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서 크레스포 투톱이 되겠죠. 네, 그리고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에르난 크레스포, 후안 리켈메, 그리고 리오넬 스칼로니 수비수입니다. 그리고 막시 로드리게스입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아르헨티나는 베스트 멤버를 모두 출동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검증된 공격수들 위주로 오늘 투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들은 오늘 스위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골키퍼의 오스왈도 산체스입니다. 카를로스 살시도, 라파엘 마르케스, 리카르도 오소리오, 그리고 미드필드의 파벨 파르도, 공격의 하레드 보레티, 라몬 모랄레스, 그리고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로, 마리오 멘데스, 호세 폰세카, 수비의 안드레스 구아르다도.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지금 여섯 명이나 수비수가 다 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멕시코는 기본적으로 이제 3백을 씁니다. 살시도, 마르케스, 오소리오로 이어지는 3백인데 나머지 선수들도 3명이나 수비수를 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비를 상당히 강력하게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멕시코가 말씀하신 대로 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길게 쳐놓는군요. 네, 그렇게 네. 떨궈주겠죠. 예, 자 헤딩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두 사람 사이 수비가 멀리 걷어냈습니다. 오. 전형적인 형태가 나왔는데요. 네. 보르에티가 머리로 떨궈주면 예? 세컨드 볼을 콘세카가 와서 슈팅으로 연결하는 그런 형태였죠. 코너킥 얻는 멕시코입니다. 네, 바깥쪽으로 휘어집니다. 헤딩! 축하드려요. 역시 9번 보르에티죠. 네, 2002년 월드컵 당시 이탈리아전 정말 환상적인 네? 헤딩골을 터트린 바 있는데요. 기억납니다. 일단 접습니다. 일단 접고 들어온 선수 파르도. 네, 이번에는 우측 오소리오 돌파에 들어갈 순간 반칙인가요? 반칙이죠. 근데 순간적으로 카스트로 네. 선수가 수비 쪽에 있다가 역습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네, 마스체라노의 반칙 하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 앞쪽에 있다가 안으로 치고 자 들어갑니다. 헤딩! 골이에요! 골입니다! 골! 선제골 넣는 멕시코! 마르케스! 마르케스입니다. 마르케스 골! 역시 세트피스에 상당히 강한 팀인데요. 아, 대단합니다. 흘러나온 골을 뒤쪽으로 돌아가던 라파엘 마르케스네요. 네. 이게 그냥 지나간다 싶었는데 놓치지 않네요. 수비 쪽에서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간 선수를 놓쳤어요. 그렇죠. 보세요. 세계적인 센터백이라고 이름난 선수 아닙니까? 자, 들어가면서 뒤에서 바로 오른발로 때려넣습니다. 마리오 멘데스 선수가 파르도의 연속 보세요. 예. 멘데스가 떨궈줬고요. 들어가면서 뒷공간 노려서 그대로 성공시킵니다. 위에 있던 가브리엘 에이세 선수가 네. 미처 쫓아가지 못했네요. 1-0 내가 넣었다 라고 부여하는 마르케스 코너킥입니다. 리켈메가 찹니다. 1-0으로 뒤져있는 아르헨티나. 네, 지금 뭐 크레스포를 막는 선수가 두 명이에요. 자, 볼 올라가고요. 헤딩! 골입니다! 골입니다! 1-1 크레스포가 독점입니다. 크레스포! 크레스포를 두 네. 명이 막았는데 그대로 뚫립니다. 1-1 독점! 멕시코의 공격수인 보르에티가 예. 앞에서 대인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완전히 놓쳤네요. 정말 크레스포.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월드컵 본선에서 4경기 연속 골이라고 하는 대단합니다. 아 정말 대단한 골 릴레이를 펼쳐가고 있네요. 앞쪽에서 머리를 맞고 들어간 네. 것은 보르에티 맞았나요? 보르에티 맞았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르에티 자책이네요. 아 멕시코 때 좀 아쉽고요. 어쨌든 아르헨티나 한 골 많이 했네요. 네, 1-1입니다. 자, 구아르다도 이번에는 우측에 폰세카. 폰세카 찔러줍니다. 슛!
발 맞고 그대로 지금은 막지 않았으면은 보르헤티에게 또 걸릴 뻔했어요. 보르헤티 위협적인 스트라이커죠. 네. 지금 폰세카와 두 명의 호흡. 아 좋았네요. 아얄라가 간신히 막았습니다. 지금 보였던 폰세카 선수는 다리로 골을 잘려놓은 선수라고 볼 수 있죠. 네. 아, 안 들어갔습니다. 슛! 바로 저걸 돌아서면서 때립니다. 아, 크레스포. 크레스포 대단합니다. 지금 패스가 워낙 좋았고요. 네. 남비아소의 수루 패스 아주 기가 막혔네요. 마르케스가 막지 않았으면 골이 될 수 있었죠. 네, 자 왼쪽. 자 볼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 뭐 양 팀이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나누도 줍니다. 자 골프가 맞으면 슛! 들어가. 아, 빗나갑니다. 살짝 크레스포, 크레스포 또 한 번 크레스포에게 기회가 왔는데 아까 볼이 어쨌거나 예. 지금 크레스포의 골로 인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두 골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 골키퍼 아. 산체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산체스가 빨리 나오긴 참 빨리 나왔어요. 네, 각도를 줄여줬고요. 예. 또 영리하게 크레스포 입장에서도 턱 올렸는데요. 아쉬워합니다. 아르헨티나 관중들은요. 측면이 부는데요. 예. 자, 가운데 밀어주고 슛! 어, 이거 좋았는데요. 아, 보르헤티. 아, 보르헤티. 스틸인데요. 예, 아폰단시에리 골키퍼가 간신히 쳐냈습니다. 이번 왼쪽에 과르다도. 모랄레스. 모랄레스 앞에 수비 한 명 아, 제칩니다. 좋네요. 자, 여유 있게 올리고 야, 골키퍼 나왔어요. 잡았다 놓치고 또 한 번 잡는 아폰단시에리. 아, 앞에서 보르헤티가 역시 위력적입니다. 네. 아르헨티나의 모랄레스, 까바에로라든지 네. 뭐 부르고스 이런 골키퍼들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니냐라고 예. 하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조금 불안해. 뭐 마라도나도 표정이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어떤 밝지만은 네. 그럼서부터 이제 추가 시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반칙. 아, 경고 드디어 들어가네요. 경고가 나오네요. 왜 저기서 반칙을 저렇게 했을까요? 아 경고. 모랄레스 네, 뭐 색깔 다른 거 줘야 되지 않냐? 그렇죠. 예, 이거보다 더 센 거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그대로 갔으면은 에인세 선수에게 좀 준 것인데요. 네. 사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레드 카드를 줄 수도 있는 상황. 왜냐하면 1대1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잘랐기 예. 때문에. 라볼페 감독은 레드 카드다 이건. 네, 색깔의 문제 제기하고 예. 있는데요. 모랄레스가 네. 자신이 좋아하는 왼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랄레스. 아 때립니다. 아, 걸리네요. 예, 벽 맞고 자, 볼 뒤쪽으로 흐르고요. 주심 휘슬을 불었습니다. 전반전 경기 끝났습니다. 자, 돌아 들어가다가 일단 볼 내줍니다. 자, 스칼로니 왼쪽 가운데서 캄비아소가 넣어줘서 봤습니다만 그대로 골키퍼에게 갑니다. 아 지금 빠르게 중앙에서 빠져들어갔던 사비올라를 봤는데요. 자, 넘어졌던 선수도 바로 일어납니다. 정신력도 대단하고요. 모랄레스, 모랄레스 올릴 듯 하다가 한 번 더 접고 자, 들어옵니다. 올려 주고 걸리는 가운데 떨고 놓습니다. 슛! 그러나 골키퍼 보르헤티. 아 보르헤티죠. 힘들어요. 자, 넘어졌고 자, 반칙을 얻어내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좋은 지점입니다. 전반전에 교체 들어간 토라도 선수도 아주 부지런한 선수입니다. 네, 네. 공격에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수비 쪽에 가담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죠. 리켈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조금 높이 뛴 볼 위에 슛! 골키퍼 쳐냅니다. 아, 아쉽네요. 네. 막시 로드리게스. 막시 로드리게스. 잘 때렸는데요. 바로 네, 논속으로 때렸거든요. 슈팅한 볼이 또 땅에 한번 맞으면서 회전이 네. 급격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잡기 좀 어려웠었죠. 골키퍼 산체스가 쳐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을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측면. 그런데 여관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야, 가운데 뚫립니다. 자 기회. 사비올라죠. 자 슛. 골키퍼 막습니다. 네, 사비올라의 결정적인 슈팅. 감각적으로 산체스가 막네요. 오스왈도 산체스 골키퍼의 그야말로 선방이네요. 예. 아 완전히 빠져들어갔는데요. 넘어지면서 왼손으로 지금은 리켈메의 패스가 절묘했고요. 자,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아쉬워하는 사비올라 이번 대회 사비올라 예. 아르헨티나 팬들이 모두 일어나서 이제 힘을 모으고 있는데 네. 자,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몰아주자 8강의 문턱을 지금 밟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만큼은 할 텐데요. 네. 가운데 주고 때립니다. 자, 굴절돼서 골키퍼가
살려놓습니다. 폰세카에 주셨는데 아 지금 크레스포를 뺍니다. 역시 카를로스 테베스를 넣었네요. 예. 자 그리고 캄비아소도 내보냈습니다. 아이마르와 노리죠. 예. 자 오른쪽 자 오른쪽에 가 있는 테베스 자 테베스 한번 접고 자 들어옵니다. 테베스 자 좁은 공간 자 볼 빼내고 자 골키퍼 슛. 예. 역시 테베스 선수 예. 교체 투입돼서 활발하게 지금 움직여주는 모습인데요. 아주 폭발적이에요. 네. 네. 결국 승부수로 메시를 집어넣습니다. 사비올라를 빼냅니다. 사비올라가 나오고 리오넬 메시가 들어갑니다. 리오넬 메시가 예. 아르헨티나의 메시아가 될 수 있을런지요.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생각하고 집어넣겠죠. 네. 반전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운데 또 들어갑니다. 자 좁은 광 이어 들어갑니다. 자 왼쪽으로 내주고 자 쪽 모레티 예 폰세카 네, 발재간 그리고 빼냅니다. 피네다. 자, 올라가고요. 자, 헤딩. 오, 지금 빠지네요. 아, 폰세카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멕시코 입장에서는 네. 아주 결정적인 기회였는데요. 네. 피네다 순간적인 동작으로요. 아, 네. 스칼로니를 제치고 정교하게 올려줍니다. 에인세가 막아봤습니다만 결국 머리에 닿았습니다. 소리 일단 잡아놓고 뒤로 줍니다. 지금 이제 추가 시간이 진행되고 빠졌는데. 있습니다. 자, 주고 옵사이드죠. 네. 네, 메시에게 공이 갔는데 옵사이드. 그 전에 여기서 빠지면서 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 네. 부심의 기가 올라갔습니다. 옵사이드. 멕시코의 도인. 공중으로 떴습니다. 그대로 네, 한번 잡고 자 저것을 바로 때리지 않고 또 한번 제칠 더욱 완벽한 기회를 노려봤는데요. 아 순간 판단력 상당히 곧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네요. 메시 네, 왼쪽 자, 메시의 패스 아주 정확합니다. 네, 소리네 올리는데요. 네, 올라가고요. 자, 오른쪽 가슴으로 트래핑 해놓습니다. 때립니다. 골입니다. 골. 골입니다. 골이네요. 야 골랍니다. 선취골 넣는 막스 로드리게스네요. 로드리게스. 야, 왼쪽에서 바로 로드리게스가 골 넣었습니다. 아, 아 정말 환상적인 골이 터졌는데요. 연장 전반의 골 2-1. 막스 로드리게스. 약간은 허탈한 표정의 라볼페 감독. 후안 소리네. 넘어오죠. 넘어오죠. 네. 그리고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 가슴으로 트리핑해서 바로 때립니다. 이게 모서리 부분으로 정확하게 꽂힙니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전에서도 혼자 두 골을 넣었던 막스 예. 로드리게스인데요. 대단합니다. 아틀리코 마드레드 소속 공격형 미드필더. 아 이건 슈팅 자체가 워낙 날카로웠네요. 발등에 네. 제대로 걸렸는데요. 순간적으로 계속 지금 고기수들을 잘 막았었는데 후안소리니 할 때 막시 로드리게스 완전히 놓쳤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곳에서 그대로 끝까지 뛰는 선수보다는 눈에 안 뜰 수도 있는 게 그런 선수거든요. 네. 아 끊어냈는데요. 네, 끊어내고 공격합니다. 역습입니다. 자 바로 때립니다. 우측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발재주 좋은 시나가 한번 깊숙이 들어가봤습니다. 드리블 그리고 바로 때렸는데 신하 선수도 부상 때문에 최종 엔트리 뜰 것인지가 조금 의문이었던 선수인데 네. 아, 지금 기교 넘칠 수준이라고 때려봤고 프리킥 얻는 멕시코 네, 올라갑니다. 헤딩 먼저 수비가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아 길었습니다. 신하를 보고 패스를 해봤는데 그대로 아,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아얄라가 상대 선수로 손으로 중계를 하는 저희도 이제 슬슬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선수로 오죽하겠습니까? 아, 경기 아, 끝납니다. 끝나네요. 경기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가 멕시코를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2-1로 물리치고 8강에 올라섰습니다. 네, 2002년 예. 월드컵에서 탈락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크레스포의 좋아하는 모습인데요. 네. 아르헨티나가 다시 한번 8강에 오르면서 이제 독일과 맞붙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